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y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o, yo. 지옥이 식사 시간. 안녕하세요. 가족들이 먹을 맛있는 밥상을 차리며 행복을 느끼는 주부예요.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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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는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푹 담궈서 하얀 두부를 남편의 입에 쏙 넣어주고 노릇노릇 구워진 고등어는 딸애들 밥 숟가락에 얹어주는 그런 엄마의 재미 아시죠? 얼굴하고 목소리하고 전혀 안 어울려. CF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순도순 행복한 식사 시간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이랬다가 아주 난리가 납니다. 22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은 이런 짓을 완전히 역겨워해요. 완전히 역겨워해요. 어? 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밥 먹을 때. 아, 김치찌개 맛있겠다. 엄마 솜씨 짱이야. 바로 그 순간.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딸아이 숟가락이 더럽다는 거죠. 오. 어? 비빔밥을 맛있게 비벼 한 입 먹으라고 쑥 떠주면 안 먹어! 안 먹어! 제가 먼저 한 숟가락 더 먹어서 그 밥이 더럽다는 거예요. 어? 아니, 설마. 약간 음식 결벽 같은 게 있는 거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딸이 먹은 물컵은 절대 안 씁니다. 이러니 식사 시간엔 대화도 없어요. 혹시 말하다 밥풀이 튀면 방금 뭐 떨어졌어? 어디 봐. 어디 어디? 어? 길인데. 너 어디 떨어진 거야? 응. 아니 현우 씨. 밥 먹을 때 왜 말을 해? 밥 먹을 때 왜 말을 해? 이렇게 보러. 기어이 밥풀이 떨어진 반찬은 상 밑으로 치워버려야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반찬만 덜어내는데 쓴 숟가락도 다시 못 쓰게 하니까. 네 식구 밥 먹는데 한 끼에 숟가락이 13개가 나온다. 와. 13개요? 13개요? 아무리 전업주부를 하지만 유난 때는 남편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씻고 소독하고 또 소독하면서 보내는 게 지겨워요. 주부 너무 힘들지, 주부. 가족인데 같이 나눠먹고 섞어먹고 하는 게 정이고 사랑 아닌가요? 대체 왜 이렇게 더럽다고 난리인 건지 모르겠네요. 되게 이 남편분 되게 미국식이신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개인 접시. 이거는 네. 약간 정이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글쎄요. 아니 저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정까지 없다고 그 사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고민이었나 봐요. 시무룩하세요. 그때 표정이 긴장돼서 예, 편하게 하세요. 예. 자, 긴장될 네. 때는 요 커피 한 잔. 예. 긴장될 때는 요 커피 한 잔. 예. 배좀 가. 물 드릴까요? 물. 예. 그리고 여기 좀 가려. 그리고 여기 좀 가려. 아, 배 좀 아. 예, 배를 가렸습니다. 네. 아, 생각을. 아, 생각이 짧았네요, 저희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 같이 찌개를 이렇게 떠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돼요? 다른 개인 컵이 있어야 돼. 아. 다른 사람이 먹던 컵에 물 담아있으면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지금까지 애기들하고 뽀뽀 한 번도 안 했어. 뽀뽀 한 번도 안 했어. 뽀뽀를요? 아 진짜? 아 진짜? 사모님하고는요? 에이 뭘 물어봐. 애기들 있잖아요. 정말 반찬을 덜 때 뭐 먹던 젓가락이나 숟가락도 네, 아닌데 그냥 같이 먹긴 먹대. 그러니까 이렇게 숟가락이 안 닿은 부분을 찾아서 집어 먹어요 본인이. 아니 그럼 아버지 이것도 기술이다. 남편한테 이렇게 진짜 기술이다. 따로 떠주면 편하겠네 오히려. 그래서 식판을 사오라 그래서 사왔는데. 아빠 식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식판을 사오라 그래서 최근에 좀 샀죠. 그렇게 먹기 불편하니까. 아빠가 오히려 식판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따로 뭐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러니까. 세균이 많다고요. 요새 최근에 세균이 너무 많다고. 세균? 네. 근데 이렇게 결혼했을 때부터 그거는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가 언제 밖에서 같이. 남의 집에 가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전골이나 찌개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자가 있으면 전 너무 좋아요. 근데 국자가 없으면 이제 불안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우리 남편 거 챙기면 또 그렇죠. 눈치 보이고. 눈치 보이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당황스럽죠. 자,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22년 동안 이렇게 결혼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
소독도 가끔 해야 돼요. 소독은 어떻게 하세요? 수저, 밥그릇 일일이? 네, 그러니까 냄비가 검은 점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삶았고요. 근데 플라스틱은 삶을 수가 없으니까 식초물에다가 식초물에 담아서. 남편이는 음식에만 이렇게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빨래나 청소 이런 거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수건이 있는데 얼굴 제가 얼굴만 닦았던 수건을 뭐 또 얼굴을 닦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도 안 돼요? 아, 그런 건 돼요. 아, 그러니까 음식만? 모든 건 다 돼요. 그러니까, 음식만? 네. 그러니까 먹,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만. 입에 들어가는 게 안으로 균이 들어간다고 네. 생각을 하시나 보다. 나는 그래요. 남편은 바람은 안 피시겠네요. 뽀뽀를 못 하시네. 예. 어떻게 세균 덩어리 그런 거는 인정 믿을만 하시겠어요? 그런 장점은 있구나. 그래도 아이 둘은 이제 잘 크고 있으니까요. 네. 자, 남편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숟가락 이렇게 섞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인데 왜 숟가락 시키는 게 섞이는 게 싫어요? 꼭 뒤섞여 먹어야지만 가족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뭐 막 이렇게 수저 놓고 막 뒤섞어서 먹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비이상하게. 아버님 오히려 이해가 안. 그러면 이렇게 찌개를 이제 식구들이 같이 만약에 같이 숟가락을 막 넣어가지고 먹을 때 그때 그럼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예, 보는 게 좀 힘들고. 애처로워 보여요. 저 애처로워 보여요. 저렇게까지 먹는 거. 애처로워요. 애처로워요. 근데 아버님 근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회 생활 하시면서 뭐 그런 경우 참 피하기 힘든 상황 있잖아요. 상사가 막 술잔 이렇게 어유 김과장 그러고 딱 주고 뒤로 빼든지 옆으로 밀든지 뒤로 빼든지 옆으로 밀든지 그래도 이렇게 요령껏 눈치 안 채게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집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안 닿은 부분을 갖다 잘 이렇게 싹 해서 이제 해서 먹고 또 이제 봐가지고 또 수저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국그릇을 들고 이제 눈 수 없을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제 먹고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동료들은 아세요? 제가 요령껏 눈치 안 채게 이제 하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아버님 방송 나가고 나면 혼자 식사하실지도 몰라요. 딸이 이렇게 먹다가 아 너무 맛있어서 아빠 또 한 번 찌개 떠주고 싶어 그렇게 아빠 이렇게 딱 주면 그때 어떠실 것 같아? 그걸 드시면 그냥 너나 먹어, 그냥 너나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 너나 드세요. 예. 근데 사실 엄마보다 딸들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좀 섭섭하죠. 내가 더러워서 그러나, 내가 더러워서 그러나. 아, 딸이 더럽나. 몇 살까지 뽀뽀해 준 거 뭐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제 기억엔 없어요. 입에 본 적은 없어요. 정말 답답하면 아빠 주무실 때 가서 확 해버리세요. 근데 아니, 또 한 번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빠한테. 그래서 저번에 제가 몰래 마시던 컵에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마시던 컵에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요.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습니다. 아, 교육을 잘못.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 집안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파주에 있을 때 그때 다들 어려운 때였어요. 먹고 살기가. 네. 미군 부대에서 이제 꿀꿀이 죽이라고. 미군 부대에서 이제 꿀꿀이 죽이라고. 예. 그 같이 그 주민들이 거기서 걸러가지고 먹던 그런 그 삶이 있었어요. 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굶을 수가 없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다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지저분한 생각이 아마 남아 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와 같은 게 있구나. 이것저것 먹고 막 그 질병에 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아마 이제 다시는 이렇게 먹고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되게 비위생적으로 느껴지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때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먹다가 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시구나. 요령껏 이렇게 막 행동하신다고 하셨는데 밖에서요 그 안 힘드세요? 사실 그게 스트레스죠 아무래도 그 부분도 본인도 네, 스트레스죠. 예. 한번 고쳐볼 생각 없어요? 왜냐면 그게 처음이 어렵지 막상 해보면은 뭐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게 쉽겠냐고요. 사실 그 1, 2년도 아니고 쉽겠냐고요. 됐으니까.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거.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할 때 그냥 아무 그 긴장감 없이 아, 네. 밥 먹는 거. 스트레스 없이 네. 밥만 또 먹고 대화도 좀 하면서 네. 그죠? 네. 먹을 땐 진짜. 야, 참... 자, 아 그럼 우리 조건 씨부터.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도 아버지가 밥 한 톨 남기면 정말 말이 맞았어요. 다른 긴장감이지만은 그 밥 먹을 때 가족들끼리 화해하고 좀 즐겁고 편안하게 먹고 싶은 게 저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바래왔던 거였는데 아버님도 스트레스고 가족들도 스트레스고 예, 예, 자, 예. 효린이 형 아니다 나 고민 아니다 안 들으시면 됩니다 고민이 아니에요 예. 어머님 쳐다보시고 예.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보고 어 마주치시고 이렇게 봐봐 효린 씨 여기 여기 어 마주치시고 이렇게 봐봐 효린 씨 여기 여기 아 저도 깔끔한 편이어서 예예 예.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막 먹고 있는데 친구들끼리 한 입만 이러면 막 이렇게 주잖아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 저도 아니다 아 고민이다 저는 아버님이 더 고민이실 것 같아요 아 네.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먹고 싶고 예. 고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시는 그쵸. 것 같아서 돌아 예. 딸 봐요 딸 얼굴 펜 하나 떠나봤어요 예 아니, 대화도 안 하고 그런데 아버님을 제 편에 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아버님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프로 들어보니까 생각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신다 자 소유 저도 고민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버님 솔직히 저도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시스타는 사실... 아버님이 확고히 굳히겠네요 아버님 아이돌 그룹 중에서 가장 생각이 깊은 팀 아, 그래, 그래. 아니 아버님 집에 사실... 들어와서 시스타 팬클럽 가입하시죠 완전한 팀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팀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시스타 칭찬 한 마디 해주시죠 아, 좋으시다 시스타에게 날 더운데 건강하시고 활동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님은 시스타가 어떤 팀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만큼 더 괴로워요. 여기서 말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아... 제 입장을 못 헤아려 주는 아... 것 같아서 어머님이 누군가가 챙겨야 되잖아요. 바꿔도 돼요? 그 일은 그럼 아니 어머니 아버님이 자기 아, 혼자 드시고 수저를 닦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예. 음식 만들어야지 수저해야지. 부탁합니다. 아 고민이다.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팔랑기구나. 한 명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님? 세 분만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세 분만 건강하게 활동하시고 시스터 세 명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아, 아버님 재미있네요 재미있어요 아버님 뭐 아버님 재미있는데 어머님 표정이 밝진 않으세요? 예. 아버님 귀여우십니다. 자, 어머니의 네. 고민 여러분 충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님과 우리 어머니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아, 맞죠. 쌍둥이에서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되는 식사 시간이면은 이게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자, 5, 4, 3. 자, 눌러주세요. 2, 1. 됐습니다. 자, 결과 보여주시죠. 8. 148이야! 아,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은 없어! 그쵸? 본인이 생각해서 그럴 일은 없어! 그렇죠? 왜냐면 세 명이 안 눌렀기 때문에 다 눌러도 147이 없어요.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요! 근데 뽀뽀는 최근엔 잘 안 해주시죠? 처음에 하셨지만 그냥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뽀뽀를 안 했어요? 그 얘기 진작 하시지! 표가 올라가는데 뽀뽀를 10년 동안 안 했대요! 아니, 어머님은 아버님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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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님 어머니 눈 감고 예. 입술에다가 좀 자, 정말 사랑스럽게 아버지 좀 해주세요 예, 예쁘게 사랑스럽게 얼른 끝내게 너무 저돌적으로 예, 예, 예. 당신만을 사랑하고 이렇게 입술 아버님 입술